안녕하세요. 역삼에 있는 스시사원 청에 왔습니다. 위치는 역삼역과 강남역 사이에 있어요. 제가 이날 대충 지도만 보고 강남역에서 걸어갔었는데 여기가 언덕입니다. 네이버 지도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걸어가도 괜찮겠지 싶었는데 걸어보니 상당한 운동을 하게 되었네요. 이게 영상을 보면은 잘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묘하게 경사가 있습니다. 스시를 먹으면은 살이 찔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운동을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스시 오마카세는 생선이랑 밥만 먹는 건데 이상하게 먹고 오면 살이 찌네요. 스시 산원이라는 브랜드는 가격에 따라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긴 그냥 스시 산원. 여기는 가격대가 점심 7만원이고 저녁은 15만원이에요. 그리고 스시 산원 경. 점심은 5만원이고 저녁은 8만원입니다. 여기는 강북에 있는 경복궁 쪽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날 갔었던 경이랑 같은 가격인 스시 산원 청. 그러니까 여기도 점심이 5만원에 저녁은 8만원입니다. 저는 저녁으로 다녀왔어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레시피 공유는 안 한다고 하시네요. 그렇지만 아마 오너는 같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청은 포지션이 있어 보였어요. 강남에서 디노 오마카세 8만원이면 가격도 오마카세 쪽에서는 괜찮은 편이고 나오는 것도 꽤 잘 나오는 것 같네요. 등 푸른 애들도 안 비리고 저는 다시 갈 것 같긴 합니다. 런치도 상당히 평이 좋던데 궁금하긴 하네요. 사람 많은 길에서는 바닥을 애매하게 보고 아무도 없는 상가 안에서는 바닥을 보고 걸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곤란한 일이에요. 스시산원청은 상가 2층에 이렇게 있습니다. 업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조금 어둡게 해두고 간접 조명을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카운터 쪽에 조명을 집중을 잘 한 듯 해서 술 마시기 좋은 분위기네요. 약간 어두운 듯 밝은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류 가격이 좋은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가격이 꽤 괜찮습니다. 앞에 저건 뭔가 했더니 손소독제였어요. 이거는 술 메뉴판. 메뉴판에 상 받은 사케는 빨간색으로 아래에 표시를 해놔서 그 중에서 셰프님에게 추천해달라고 여쭤봤더니 유키노보 우샤 야마하이 준마이를 추천해주셔서 이걸로 한병 마셨습니다. 읽는 게 쉽지는 않네요. 처음 나오는 거는 차악무시. 색깔이 다른 팽이버섯이랑 찹쌀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트러플 오일을 약간 올렸습니다. 찹쌀가루 씹는 것도 식감이 괜찮고 트러플 양도 적당히 납니다. 트러플도 너무 들어가면 밸런스가 깨지는데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네요. 술맛은 괜찮았어요. 너무 드라이하지도 않고 단맛이 강하지도 않고 밸런스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케도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술 주문하실 때는 그냥 셰프님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선호하는 쪽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드라이한 거냐 아니면은 단 거냐 아니면 이것처럼 밸런스냐 저것만 결정해도 마음에 드는 사케를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도미가 나왔습니다. 껍데기 부분을 불로 지져서 나왔는데 그래서 기름을 불로 지진 고소한 향이 좀 나요. 그런데 회를 자르고 나서 불질을 하셨는지 껍데기 부분 말고 살 부분도 약간 불이 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이 날아갔습니다. 저렇게 젓가락에도 붙으려고 하고 잘 안 떨어지고 그랬네요. 향을 얻고 촉촉함을 잃었네요. 여기가 스시 전에 나오는 안주 같은 게 6개 정도 나와요. 이게 두 번째, 새끼 참치. 술 먹는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얘도 겉을 익혀서 나왔는데 얘는 원래 이렇게 살짝 익혀서 자주 나오는 애예요. 도미는 그렇게 잘 안 나오는 애들인데 익혀서 나왔던 거고 마늘을 같이 올려주셔서 와사비 살짝 올리고 한번 같이 먹어봤는데 굳이 같이 먹을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튀긴 마늘 덕에 식감이 다양해지고 마늘 향이 은은하게 나는 거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새끼 참치가 더 약해집니다. 원래도 새끼라 담백한 애들인데 이러니까 맛이 좀 더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마늘을 옆으로 이동시키고 먹었습니다. 저는 따로 먹는 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개우소스. 개우소스만 나왔지만 전복이 나올 거라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개우소스가 나왔으니까. 전복이 부들거리고 맛있었어요. 쪄서 바로 나왔는지 김도 많이 나네요. 소스에 찍어 드시면 되는데 여기는 소스를 남기면은 밥을 주니까 너무 많이 안 찍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밥을 처음 먹게 되는데 샤리의 간이 무난한 편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무난하다라는 느낌인데 이게 뭐 별로여서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고 가장 대중적으로 간을 맞추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력이 중간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간이 중간인 느낌입니다.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이것도 밸런스형인가요? 초가 튀는 것도 아니고 소금이 센 것도 아니고 술이랑 마시기 좋으려면 초가 더 강한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취향이긴 하겠네요. 문어를 써는 걸 찍고 싶었는데 저를 담당하신 셰프님은 옆모습만 보여서 다른 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문어는 저를 주는 건 아니죠. 제 옆에 계신 모르는 분께 갈 문어예요. 제 문어는 멀리서 옵니다. 팥이랑 같이 왔네요. 꼬다리 부분까지 온 거긴 하지만 세 점이 온 거는 상당히 반길만한 부분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주신 대로 팥이랑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와사비를 살짝 올려 먹는 것도 단맛이랑 와사비의 매운맛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저는 팥 말고 그냥 와사비 살짝 올려서 먹는 게 좋더라고요.
남은 팥은 아까우니까 따로 먹었습니다. 역시 멀리서 오는 다음 추마미. 멀어봐야 1m 정도긴 하죠. 생크림이랑 섞은 성게 위에 러시아 대게 몸통살 발린 거랑 장을 올리고 와사비를 살짝 올렸네요. 게는 항상 좋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식자재예요. 저 장을 게살이랑 비벼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이 정도 장 퀄리티면은 좋은 겁니다. 점도도 좋고 색도 좋고 맛도 괜찮고. 제가 게를 아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일주일에 한 마리 정도씩은 매주 계속 잡아먹고 있어서 저는 자주 먹으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자주 먹어도 맛있네요. 이날 대게 상태가 좋았었어요. 이 가격대의 스시야에서는 게 껍데기가 발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먹는 게 좋습니다. 모시조개국, 이거는 간이 약간 덜 된 듯 하네요. 소금만 약간 더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셰프님 앞에서 소금 타서 먹기가 약간 묘해서 이날은 그냥 먹었습니다. 앞부분은 다 끝나고 이제 스시가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거는 참돔 뱃살. 아까 처음에 나왔던 도미에서도 느꼈었는데 숙성은 약간 덜 된 느낌이 나긴 했어요. 그래도 뱃살 부위라 그런 부분이 약간 덜 느껴지는 것 같긴 하네요. 두 번째는 3일 숙성한 줄무늬 전갱이. 이거 맛있었어요. 밥이랑도 아주 잘 어울리고 식감도 서걱하고 씹히는 게 좋습니다. 기름도 적당히 잘 느껴지고요. 이날 저는 이거를 제일 맛있게 먹어서 마지막에 앵콜할 때 얘를 골랐습니다. 제가 줄무늬 전갱이를 좀 좋아해서 이것도 가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떠서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맛이 스시집에서 먹는 이 느낌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게 되는 거죠. 여기가 더 맛있으니까. 다른 셰프님 뒤에 숨어있다가 나오는 벤자리동. 얘는 훈연을 해서 향은 좋았는데 훈연을 해서 그런지 수분감이 약간 부족했어요. 기름기도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입에 넣을 때 향은 좋긴 했네요. 다음에 나오는 건 한치. 초밥 주시는 거를 계속 멀리서만 찍는 것 같아서 카메라를 당겨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게 영상은 이래도 실제로는 제 자리에서도 셰프님이 초밥 주시는 모습이 잘 보입니다. 그렇지만 동선에 다른 셰프님이 가끔 지나가시긴 하시네요. 그래도 오래 계시는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자리에서 보이는 분이 세 분인데 두 분은 메인으로 카운터를 맡으시고 아까 지나가신 분이 서포트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사이 셰프님은 한치를 완성을 하셨네요. 위에는 유자 제스트를 조금 올려서 나옵니다. 한치를 다 잘라서 나와서 꾸덕한 식감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네요. 시소를 조금 넣어서 유자랑 같이 향이 퍼지는 거는 좋긴 했는데 이거는 취향 차이가 생길 것 같긴 합니다. 전갱이 위에 파랑 생강이랑 합쳐놓은 게 올려서 나왔어요. 비린내도 거의 없고 깔끔합니다. 표면이 깔끔한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맛은 아주 좋았었어요. 그래서 일행의 앵콜은 이거였었는데 그랬더니 이날은 앵콜로 두 점씩 먹었습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앵콜을 일행끼리 다른 걸로 요청을 하면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하나씩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노려볼 만한 방법입니다. 단새우 괜찮았어요. 적당히 달고 적당히 녹진하고 어디가나 맛있을 것 같다는 편견이 있는 애들이지만 가격 저렴한 곳에 가면은 묘하게 실패할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입에 넣었을 때 식감은 녹진한데 달지 않은 걸 만나면은 곤란한 거죠.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는 실패를 잘 하지 않는 것 같긴 하네요. CR도 커버였는데 3마리가 올라가 있는 것도 좋았었어요. 단새우가 큰 편이라 먹다 보면은 밥은 다 사라지고 새우만 남아요. 이게 비율이 안 맞는 거긴 한데 저는 비율이 안 맞아도 이런 식으로 많이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성게가 나왔습니다. 해수 우니인데 셰프님이 이날 날씨가 안 더워서 단맛이 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대로 약간 단맛이 덜하긴 했어요. 그래도 쓴맛은 없고 단맛도 아예 없는 건 아니라 적당히 먹었습니다. 참치 속살은 간장에 널어두고 있다가 나옵니다. 산미가 아주 강하진 않지만 간장 절임 정도도 좋고 살도 되게 부드러워서 맛있게 잘 먹었었어요. 참치 속살은 간장에 잘 절이면은 뭔가 숙성이 엄청 잘 된 듯한 색감이 저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저런 색 참치를 좀 좋아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대뱃살. 이거는 위에 소금을 올려서 주시네요. 근막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부드럽게 녹았어요. 그런데 약간 기름 맛이 진한 편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살짝 간을 세게 해서 먹어도 좋을 것 같긴 했네요. 그리고 이제 셰프님이 고등어를 준비하셨어요. 고등어 봉초밥으로 나오는데 위에 불질을 하고 유자 껍질이 조금 올라갑니다. 얘네가 예전에는 백다시마 살짝 올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하네요. 보통 이렇게 불질해서 나오거나 그냥 생으로 나오거나 어떻게 나와도 비리지만 않으면은 얘들은 맛있죠. 얘는 기름기도 잘 올라왔고 비린 것도 거의 없었어요. 스시사는 청이 등푸른 애들이 전반적으로 비린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네요.
그런데 고등어는 약간 차가웠습니다. 불질을 했는데도 차가웠는데 이게 고등어를 보관할 때 차갑게 보관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 같네요. 예전에 스시조에서 셰프님이 봉초밥을 만들고 랩으로 싸고 어느 정도 놔두시길래 언제 주시냐고 여쭤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차갑게 보관했었던 고등어랑 따뜻한 밥이랑 온도를 맞추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놔두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장국이 나옵니다. 단새우를 잘라서 성게랑 밥이랑 같이 비비고 그 위에 금태를 올렸습니다. 이거는 맛있죠. 이날 성게는 약간 아쉽긴 했었어서 성게보다는 금태가 메인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양이 상당했네요. 성게는 아까 해수우니인 것 같았고 금태는 맛있는 금태. 제가 입이 작은 편이라 두 입에 먹었습니다. 김은 약간 질겨서 아쉬웠었네요. 그리고 장어가 나오기 전에 더 먹고 싶은 거 없으시냐고 셰프님이 여쭤봐 주셔서 저는 줄무늬 전갱이, 일행은 그냥 전갱이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각 하나씩 나올 확률이 좀 있긴 합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항상 시도하는 편이에요. 앵콜은 무조건 일행이랑 다른 거를 고르는 거죠. 하나만 주셔도 좋고 두 개 주시면 더 좋고 그런 거죠. 둘 다 요번에 나온 게 더 맛있었네요. 전갱이나 줄전갱이나 지방이 투명하게 잘 보이는 게 아주 좋아 보였어요. 이제 마지막 장어. 일행이 안 먹는다고 해서 제가 일단 먹었습니다. 상당히 촉촉하고 가시도 없는 장어라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셰프님이 보신 거죠. 제가 옆사람 걸 가져가는 걸. 그러더니 셰프님이 반 정도는 먹어보는 거 어떠냐고 일행에게 권하셔서 일행은 오케이를 하고 그래서 제 장어를 다시 가지고 가셔서 반으로 잘랐습니다. 반만 있으니까 이것도 묘하게 귀엽네요. 맛있는 장어라 저도 일행이 먹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서 이 상황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 좋으니까요. 식사는 소바. 원래는 위에 마가 올려져서 나오는데 저는 마를 좋아하지 않아서 빼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맛있게 먹었었던 스시 산원 청. 8만원이라는 금액이 한 끼 식사로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 오마카세 집들 기준으로 먹어봤을 때는 이 정도 퀄리티에 8만원이라면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오는 재료들도 괜찮은 것들이 많았었고 셰프님도 앞에 있으신 분들부터 저처럼 사이드에 있는 사람까지 친절하게 잘 챙겨주셨어요. 등푸른 애들이 비린 것도 거의 없어서 좋기도 했네요. 술 가격도 이 주변 오마카세 집들 기준으로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사케 한 병이랑 저녁을 먹기에도 좋은 것 같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람도 부탁드리겠습니다.